행복 내비게이션 평생어부바 신협. 류현진의 올 시즌 첫 승의 순간을 찍어보내면 스탠바이 미고를 드립니다. 내 이상형은 예상 밖의 대답인가요? 네. 그걸로 바뀌었는데 사실 못 믿겠습니다.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하나일그스 2년차 투수 문동주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About 문동주 타임 시작합니다. 와. 나는 대전 왕자님, 하나일그스 1번 문동주다. 사실 1번이라는 게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팀에 처음 들어왔을 때 1번을 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구단에서 운 좋게 1번이라는 좋은 번호를 주셔가지고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국내 최초 160km 광속구를 구사하는 나의 주무기는 직구이다. 슈퍼미는 힘이든 던지는 타이밍이든 그런 밸런스가 잘 맞다. 나는 2003년 12월 23일에 태어났고 혈액형은 A형이다. 키는 188이지만 앉아봐서 조금 컸을 것 같다. 네, 왜 192로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190이 절대 아니고요. 사실 187이었는데요 제가 클 것 같아서 88로 했는데 그냥 2년 전에 해놓은 거라서 뭔가 조금 컸을 것 같아요. 지인들은 나를 바보라고 부른다. 좋은 의미의 바보도 있고요 안 좋은 의미의 바보도 있는데 야구밖에 모르고 약간 외적으로 딱히 하는 게 없어서 야구바보라고 부르고, 또 다른 바보는 제가 한 번씩 허당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. DJ문 많이 사랑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DJ문이었습니다. Yo DJ문 Let's get it. 내 취미는 요즘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쉬는 날에 가족들과 같이 밥 먹고 카페 가고 올스타전도 가족들이랑 같이 다녀와서 그래서 가족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. 나만의 특별한 매력 포인트는 반전! 강속구를 던지지 않을 것 같이 생겼다. 약간 타자를 어떻게 상대할 것 같냐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또 마운드에서 상대하는 거 보면은 많이 다르다고, 특히 주변 야구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. 내 이상형은 키가 컸으면 좋겠고요 성격이 좋았으면 좋겠고 야구선수로서의 생활을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사람 바로 풀릴 때도 있고 좀 담아둘 때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도 류현진 선배의 체인지업인데요 네, 제가 체인지업은 아직은 많이 안 던지기 때문에 일단은 금메달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. 금메달 따고 또 향후에 그런 좋은 기세를 받아가지고 제 팀의 우승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내 MBTI는 바뀌었거든요. 원래 ESFP인데 뭐였는데 I 뭐였는데 이게 최근에 했는데 네 IFP 그걸로 바뀌었어요. 댓글창에 저희 MBTI를 적어주세요. 추첨을 통해 저희 사인볼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지금의 MBTI는 아닌 것 같아요. 예상 밖의 대답인가요? 네. 생각 정리한다. 애플이요? 휴대폰?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? 네. 근데 아니야. 나 그런 거 아니야. 나는 천재가 아니야. 연습을 열심히 안 했더라도 그런 말 들으면 뭔가 부끄러우니까. 아무 말도 안 걸어주는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. 충분히 저 스스로도 인지를 하고 있을 거라서 어떤 얘기를 듣는다면 오히려 더 꼬일 것 같아요, 저의 상황이. 네. 그럼 밤을 새서라도 하고 잘 거예요? 아니요, 안 하고 잡니다. 제가 실제로 운전면허 시험 볼 때 공부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.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에 승선한 나에게 태극마크란 일단 어릴 때부터 너무 꿈꾸던 거였고
제가 야구라는 스포츠를 모르고 아무런 것도 모르던 때 국가대표의 팀에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했었기 때문에 제가 막연하게 생각만 하던 것인데 이룰 수 있고 이런 대표팀에서 야구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고요. 또 아버지가 어릴 때 아시안게임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자랐고 저도 언젠가는 아빠같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더 저한테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. 아시안게임의 각오는 금메달이 우선이고요. 금메달을 따려면 저의 개인 성적도 좋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개인 성적이 좋아야 좋은 성적을 이룰 수 있는데 저도 일조할 수 있는 거니까 올라갔을 때 저 개인 성적에 더 신경 써서 열심히 던지다 보면 분명히 팀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나가는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던질 생각입니다. 아시안게임에 우승하게 된다면 그거 해보고 싶어요. 금메달 이거 네 깨무는 거 해보고 싶고요. 네 그거 해보고 싶습니다. 저에게 하나란 너무 감사하고요. 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저희 구단이 아니었으면 제가 못 받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저를 많이 생각해주시고 관리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구단인 것 같습니다. 저희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.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전반기에 아쉬운 모습도 있고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더 잘 준비해서 후반기 때는 기복을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